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낮에 차차 맑아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지상 예상들을 보면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낮에 점차 맑아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고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